자, 이번에 뭐 할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할 거냐면은 되게 단순한 거할 거야, 단순한 거. 앱 테스트. 자, 근데 앱 테스트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커요, 지금. 너무 커서 저는 요거를 좀 나누겠습니다. 나눠볼게요. 이건 파일에 관련된 거고. 이건 RQ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 이거는 그냥 테스트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RQ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 RQ에 관련된 거는 그쪽으로 몰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파일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파일?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파일 DB라고 할게요. 파일 DB. 데이터베이스가 약간 데이터 저장소 같은 건데 파일로 이루어진 DB라고 해서 파일 DB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파일 DB랑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앱에는 이렇게 딱히 뭐 어디로 가기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일단 두시고. 테스트 클래스 분리. 아, 이거 하기 전에 테스트는 해봐야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 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런 하시면 돼요. 한 번에 돌아갑니다. 어? 파일 DB 안 되네? 아, 덮어쓰기가 이렇게 되는군요. 네. 저의 착각이네요. 그러면 지워야죠. 그러니까 매 테스트마다 요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는 거. 지우는 거 어떻게 하죠? 지우는 거는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복붙입니다. 자, util에다가 delete dir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1한 다음에 이렇게. 어? 여기가 아니, 여기 맞나? 아, 맞네요. delete directory 이렇게 하고. 딜리트 디렉토리.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을 깔끔하게 삭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테스트를 할 때마다 얘를 비워주려고 하려면은 모든 테스트만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됐네요. 테스트 클래스 분리, 그 다음에 파일 DB 테스트에서 매 테스트마다 전에 테스트 데이터 폴더 삭제. 좀 뭔가 삭제한 다음에 뭔가 해야 깔끔하게 잘 되겠죠.